카톨릭 궁금증 알려주세요. 시즌 2 미사 알플레다. 네. 나 사실 궁금한 게 또 생겼어. 진짜요? 뭐예요? 왜 네. 내가 정말 옛날에 교리를 배웠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였냐면은 정말 제일 제일 중요해서 지금까지 생각나는 거, 성체를 모신 다음에 네. 눈을 감고 조용히 침묵하는 시간을 가졌어야 되는 거야. 꼭. 그때 예수님을 만나라고 하셨거든. 그때는 그게 무슨 말인지 저는 이해 못했지만은 이해 못했기 때문에 아 조용하고 있어야 된다, 침묵해야 된다 이렇게 배웠었는데 그렇게 배웠나요? 저는 그 성가대하느라 빨리 성가도 부르고 알지 그래요. 저는 교리 때 어떻게 배우는지 기억 안 나는 거 아니고 잘 모르겠는데요. 걱정 마세요. 우리에게는 이분이 계시잖아요. 아 맞아요. 요세피나 수녀님 알려주세요. 예, 우리가 어릴 적 성당에 가면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쉿, 조용히 해, 침묵하라는 말이죠. 그리고 우리 학생들도 교리교사에게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조용히 해 라는 말입니다. 꼭 이렇게 미사 전례 때 조용히 해야 할까요? 네, 어떨 때는 침묵해야 합니다. 이 침묵은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꼭 지켜야 한다, 그리고 제때 지켜야 한다라고 교회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미사 경본 총 지침에 보면 미사 때 하는 침묵은 그냥 조용히 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침묵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독서를 하거나 기도하거나 성가를 하거나 화답성을 하거나 이렇게 말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침묵도 예식의 중요한 한 부분입니다. 미사 중 참회 권고를 하시면서 신부님이 기도합시다 다음에 침묵하라고 권고하시는데요. 이때는 우리가 양심 성찰과 반성을 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독소와 복음, 강론 후에 잠시 침묵하는데요. 이때는 우리가 귀로 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영성제 후에도 침묵하는데요. 우리 안에 오신 주님과 일치하면서 찬미와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침묵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또 미사에 오면 성당 안에서나 제의실에서도 침묵을 지킵니다. 이는 거룩한 예식을 잘 봉헌하기 위한 마음의 자세를 준비하기 위한 침묵입니다. 자, 이제 침묵도 예식의 하나였다는 것 아셨죠? 자, 이제는 주님께 침묵으로 응답을 드릴 수 있는 미사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